와, 애들 일하는 거 보소? 일 잘한다. 누가 공복으로 쓰러져 있는데? 아유. 아, 그리고 형님, 그 뭐야? 동상이죠, 동상. 여기 동상에다가 그 받쳐가지고 쿠쿨리스 상 받쳐가지고 포획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아직도 공복이야? 야, 얘왜 계속 공복이냐, 얘? 까부냥. 가서 일해, 이제. 뭐야? 집, 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뭐야? 내걸 두르르거리는데 뭐지? 야, 얘는 또 여기서 음식 당당이네? 이야. 얘네 나무 캐고 있어요, 얘네는. 아, 얘는 벌목을 잘하는 애고. 미쳤다, 얘네. 이거 애들 침대잖아. 우리 집 한번 볼까? 거기 형 방이에요. 형 방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희는 앉아도 돼요.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아이템도 수리할 수 있네. 이게 수리되고 화살 지금 여기 100개 정도 만들고 있네요. 이거 쓰시면 될것 같은데. 알은 알 길이 안 합쳐지는구나. 나알좀 부화시켜보고 싶은데. 이건 펠 상자에서 가능한가 본데? 알 부화. 부화. 아, 부화기 얻으려면은 고대 스킬 포인트가 있어야 된대요. 저거 얻으면 또 보스 잡아야겠죠? 아, 보스를 잡아야지 알을 부화시킬 수 있어. 미쳤다. 그냥 상자 좀 만들자, 상자. 여긴 알창고로 쓰자, 알창고로. 이거 시간 녹겠는데, 게임? 이미 녹았어요, 지금. 야, 게임 지린다.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내 탄약도 좀 가져왔는데. 그 옆창고에 넣어놨어요. 저도 총알 넣어가지고 돌려보. 총을 만들 수 있나 봐. 지금 내가 레벨이 8이니까. 독화를 만들 수 있네? 파쇄기. 물레방아를 돌리는 관계 적성 펠이 필요하다. 벌목장. 거점에서 나무를 생산할 수 있다는데. 요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뭐지? 형, 아까 울프도 잡으면 탈수 있어요. 걔가 제일 빠르. 아, 진짜요? 뱅뱅묵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울프몬. 그거 잡으러 가자. 안 되겠다. 늑대 조지로 가야겠다. 아, 기다려. 일단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천옷이랑 불의 활. 독활, 이게 오져 보이네. 독활이, 독샘이 필요하네. 독샘 없어서 못 만드네. 독샘은 독 관련 몬스터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내가 발화기관 있으니까 불의 활을 내가 만들어 볼게. 불의 활. 목재가 43개 필요하네? 목재는 어디 모여 있어? 어디서 가져가면 되는 목재 거야?
애들이 캐면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야, 여기 치등 누르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했어. 안에 쌓이네. 너무 무겁다. 야, 아우. 네, 그러면 화살도 형 불화살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아마 일반 활 쓰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화살 개수가 좀 부담이. 이것 좀 가지고 가줄래? 바닥에 떨구는 거? 무게가 지금 많이 나가니까. 좋았어. 목재로 불화살. 불의 활 하나 만들고. 도와줘 얘들아. 불의 활 만들고 먹고 불화살. 아 좋다. 잠깐만, 나 지금 너무 무게가 지금 많아. 기존의 화살 버리고 오래된 활도 버릴게. 이거 좀 정리 좀 해줘. 아까 네가 잡은 애 얘가 토프리가 도와준다. 집안일 잘하더라고 얘. 딱 봐도 얘는 그 식모 관상이야. 완전 귀여워. 미쳤다. 이거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이 게임. 아이, 시간 녹겠다 이 게임. 됐어. 불화살 10개 가볼까? 모프킹. 아, 모프킹 안장 얻으려면 레벨 14까지 올라가야 되네. 레벨 1만도 올랐어도 한랭지방 민속의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눈지역을 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추워 죽진 않겠다는 얘기지. 어디세요 지금? 늑대 잡으러 가자. 아니 뛰어가지 말고 여기 집에서 할 수 있어. 그러려고 나도. 네. 여기 집에서 C 눌러가지고 빠른 이동 하시는 거. 나 포획력 올라갔어. 올라가요 그거 받치면. 하나 있었어 나한테. 한칸 오르는 거는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이게 풀을 다 채워야 2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아, 야 그럼 가자. 난 사냥 준비됐어. 네, 여기 C 누르면 돼요. 여기. 근데 불화살 10개만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뭔가? 그렇죠. 일반 활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활이랑 일반 화살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아까 내가 떨궜던 거 누가 가져갔니? 누구 이제 또 차, 화살 또 만들고 30발. 화살 30발 얻었어. 불의 활은 불알만 쏠 수 있나봐. 네 맞아요. 불알만 쏠 수 있어요. 그냥 활 하나만. 누가 가져갔나? 그냥 활을 만들 목재가 없거든요. 기다려봐요. 애들 일하고 있으니까. 애들 일하고 있는 거에서 좀 가지고 오면 되겠다. 나무가 없어요. 일하는 놈 가져갔네. 목재는 여기다 내가 채울 수가 없나봐. 그치? 그럼 상자 더 만들지 뭐. 여기 목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
목재는 목재 상자에다가 딱 쌓아놔야 돼. 인정?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다 표지판으로 목재라고 만들어 붙여놓을게요. 제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정돈된 습관이 우리 부족을 우리 부족의 그거야. 미래다. 어, 미래야. 미래라고 하려고 안 했는데 네가 미래라고 하니까 미래도 맞다. 가자. 뭐 화살 좀 아니 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활? 활 만들 나무가 없어요. 이거 아니 이제 표지판 이거 달지는 못하나 여기다가? 간판 편집 가능한 것 같은데? 나무. 오 됐네. 아니 상자 위에다 박고 싶은데 이걸 그건 안 되네. 아 상자 위에다가 표지판 박는 거? 예. 근데 이미 너의 표지판 위치도 되게 잘못됐어. 옆으로 봐야 되잖아. 괜찮아. 창고를 몰아놓죠. 창고방을 만들어서. 어 그래 그래. 그게 맞지. 그런 정돈을 딱 해가지고 여기를 나중에 엄청난 사원으로 만드는 거야. 열매에 물도 좀 주고. 에이 그런 거 저기 저거 시키면 돼요. 애들이 이거 물도 주나? 예, 네, 그 저기 펭귄. 못하는 게 없습니다. 됐다. 그 목재 좀 있나요? 펜맨님? 활 하나만. 어? 나 레벨 9다. 어 화살 땡큐. 활 하나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어 지금 다 만들어줄게요. 아 활 만들었대요. 오케이. 그럼 나 나무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나무 넣어놨어요. 활이 뿌렸어요 여기. 레이더 가시죠. 소재 중량 아 여기서 확인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떠나봅시다. 나이트 그 저기 늑대 잡으러. 나 늑대 한 마리 내가 가져갈게. 전 두 마리 가져갈게요. 잠깐만 나 몬스터 볼이 없어. 오케이 요거 드릴게요. 아 몬스터 볼 내가 다 썼구나. 확률 높은 몬스터 볼 메가 스피어. 아 메가 스피어 가자. 몬스터 볼 더 만들고요. 한 스무 개 만들어. 10개씩 줘. 그리고 빠따도 준대. 빠따도 드세요. 식재료 상자 하나 만들자. 랄프야 식재료 상자 하나 만들어. 여기 옆에다가 여기다가 나 지금 서있는데 보이지? 여기다 식재료 상자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그 표지판 하나만 만들자. 밥 목재 지금 나한테 없거든? 나무 저 나무가 없어요 저도. 나무가 없어서 그걸 못해요. 여기에 식재료 상자 표지판 건설 부탁. 어 빠따! 빠따 아까 드신 거 아니에요? 빠따 못 먹었어. 빠따 어 여깄다. 여깄다. 어 빠따 고맙다. 방망이는 버리세요. 데미지 두 배 차이나요. 곤봉은 그냥 폐기할게. 네네 폐기하세요. 여기에 그거 하나 만들자. 식재료 상자. 여기 있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요 여기? 어? 도로롱이 정리를 한다고? 오 그러네? 야 도로롱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었네. 오 도로롱 멋지다. 도로롱 구이 26개. 오케이 13개 챙겼어. 가자 이제. 식량도 다 챙겼고. 오케이, 여기, 떠날 여기서, 채비 다 완료됐어. 예 여기서 C 눌러서 가면 돼요. 너 어딨니? 여기 여기서? 예 여기서 C 누르고. 아 거점 이동. 빙조의 영역이 가까웠나요? 아니면은 밀렵 레인 밀렵단 쪽이었어. 요쪽에 그 강 쪽에 있었어. 밀렵단은 같아. 아 도로롱 너무 괜찮다 얘가. 진짜 괜찮은 애였어 도로롱. 어? 사슴 있네? 모포킹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겠지? 나 모포킹 실험 한번 해볼게. 예, 보고 있어. 모포킹 조심해. 모포킹 때려 때려. 뭐해?
오, 로브킹 오! 맞다이! 오! 날라다는데 로브킹? 오, 얼려! 맞다! 지금! 로브킹 회수하고, 회수하고! 회수하고, 로브킹. 때리니까 계속. 잡았나? 잡았어, 봤어, 잡았어. 이야! 나이스. 아 근데 이거 확률 높은 그거였어. 이제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늑대한테 써야지. 가자 우리. 이거 펠 뿌릴게요. 12개 1세지니까. 아까 이쪽으로 쭉 갔더니 늑대가 나왔었거든? 쭉 가다가 왼쪽으로 내려갔었어요 저희.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니까 이게 UI는 젤다고 진행방식은 아크 서바이벌이야. 야 이게 중소기업 같은 저 신생회사에서, 신생회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회사에서 만든 포켓몬 파크루 게임 이렇게까지 흥하다니. 밀렸다 아닌데요?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반대길 저희 꼬부랑길을 안 가봤거든요. 어, 밀렸다 얘네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들끼리 싸우는데요? 하나. 워프킹. 원딜 야무지게 하네. 아 근데 나무한테 가로막혀가지고 되게 못 싸운다 얘. 사슴 바보지다는데 잡아라 좀. 그렇지. 얘네가 뿌린 뒤에 틈도 뽑았고요. 좋았어. 나이스. 사냥 잘한다 모프킹. 멋지다 모프킹. 지금 28,000원이라고? 저 더 싸게, 되게 싸게 샀던 것 같은데? 세일해서 28,000원이에요 15% 세일해서. 아 그래? 아 어제 28,000원에 샀었어? 돈값하네. 벌써 풀타임 2시간 장 넘겼는데 이거 시간 높겠는데? 나 이거 끝을 볼래 이 게임. 시청자 수가 몇 명인가. 마음에 들었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아직 내가 그럴 짬이 안 돼. 그랬다간 다 잃을 수 있어. 늑대가 안 보이는데? 반대길로 가보죠, 고브랑. 어, 좀, 좀 더 위로 가보자. 오프킹 일로 와. 밀피 귀엽네. EV 아니야, 이거? 흰 색깔 EV네. 밀피 나한테도 있어. 친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왜, 얼마나 닮았길래? 똑같아요, 그냥. 색깔만 다른데요? 이거 EV잖아요 이거. 이름이 EV야? 예 EV 검색해보세요. EV EV? 예 EV 색깔만 다르잖아. 어 잠깐 EV 몬스터 치니까 저기 야동 사이트 뭐 이런 거 뜨는데? 성인용품 뜨는데? 포켓몬 EV 포켓몬 EV 그게 왜 뜨지? 아 어, 야 근데 너무 똑같은데? 이거 색깔만 다른데. 어, 야 많이 닮았는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민심이 좋은데 이 게임 포켓몬에서 IP 뭐 이렇게 저작권으로 소송 걸면은 비호감 되는 거지. 돈 주겠죠. 100만 장 팔았다는데 하루 만에. 여기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까 늑대가 있었는데. 이게 젠이 사라졌나 봐요. 저희가 멀리 가가지고. 그래도 늑대는 초원에 나오니까 지금 훈님이 찾고 있거든요. 엠블러서 어. 훈님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 훈이한테 가자 그러면. 그 우리 부족들 지금 뭐 어차피 해봤자 우리 총 4명밖에 없지만.
너무 집안일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사냥도 하고 뭐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일꾼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개판돼 있다. 아 그러면 약간 예 부족해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쿠클리스 상 당 방금 먹었어. 저도 먹었어요. 저게 이제 그 펫 테이밍 할 때 확률 높여주는 거잖아. 예. 맵 곳곳에 탐험하라고 숨겨놨나 봐요. 자동 달리기만 있으면 딱 좋은데. 아 자동 달리기 좀 불편하네. 늑대 어딨니? 나 늑대 타고 다니고 싶은데. 나도 안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몬스터를 타려면 무조건 안장이 필요하지. 뜨는 게 랜덤인 것 같대. 오케이. 그럼 여기 위쪽 길로 가죠. 이게 길로 표시되어 있는데 내가 찾아올게요. 사냥 좀 하고. 사냥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형님 지금 건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님 늑대 꽂히셨기 때문에 무조건 늑대를 잡아야 됩니다. 저희. 야 다 잡아버려. 얘 우리 사냥터야 우리. 못 가볼 게 다 죽여버려. 모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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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거동이 불편하네 이 친구. 어? 야 가서 싸워.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우리 풀어놓는 공격하는 애들 좀 약간 그 통일시키는 거 어때? 설마 여기 모프킹 없는 찐따 없지? 저요. 모업진 있어? 모업진? 저요. 모업진 없지? 저요. 아 없어? 아 모프킹도 없는 찐따들이랑 이거 같이 어떻게 포획하러 다니냐? 아이 정말. 나이트윙은 있어? 예. 그냥 나이트윙 가지고 다니자. 아, 여기 빠른 이동 석상 있다. 오 차코리 개 귀엽다 이거. 이거 아기 코끼리 덤보가 여기 있는데요? 아 그거 아까 잡았었어. 아이 뭐 그런 거 보고 놀라고 그러냐. 야 근데 내가 사냥을 계속 해야 좀 뭔가 나도 좀 올라갈 텐데 지금 니네가 내 사냥터를 다 뺏는 듯한 느낌이거든? 던전 갈까 그냥? 여기 좀 늑대가 너무 안 나와. 지금 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 위치를 보세요. 지금. 죽여 죽여. 잘한다. 우리 공격대는 최소 나이트윙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지 그런지. 나 없진 있나요? 야야야 뭐 나이트윙 뭐해? 아 이 자식 진짜. 어 뭐야 밀피 뭐야?
잘했어. 한번 스근하게 돌자. 나이트윙. 랄프는 나 따라오고. 예. 아, 방금. 어, 나 거기 멀리 있네. 저 방금 죽었다가. 아, 죽었어? 예. 누구한테 깝쳤어? 몽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귀엽네요. 아, 몽지한테 죽었어? 예. 아, 뭐야? 몽지는. 아, 근데 빛나는 놈이었어요. 약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약간 아. 하면서, 예. 전설의 몽지였어? 예. 딱 그 잡아놓고 앙 기몽지 하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네. 아, 앙 기몽지. 어, 좋다. 가오리도 있네, 이 바닷가에. 그러니까 좀 새로운 몬스터가 지금 100마리가 넘어, 지금 111마리? 나중에 또 추가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러죠. 아크처럼, 아크도 막. 그, 미리 선빵 때리라고 그 명령은 못 내리나? 4번 누르고요. 지시, 적극적으로 공격해 하면 그냥 주변 몬스터 다 죽여버릴걸요? 아, 진짜? 예. 네. 어, 아, 나이트윙, 이 자식, 이거 진짜 믿음직하다. 아, 좀, 몽지가 불쌍한데? 이쯤 되면? 아, 나는 RPG 게임 할 때도 여러분들, 소환수 이런 거, 소환사 이런 거 안 해봤거든. 네크로맨서 이런 거. 근데, 어, 아, 내가, 소환한 애가 막, 잡아주니까 너무 좋다. 나 항상 내가 플레이하는데 집중했었거든. 근데 이게 지금 재밌네, 이렇게 하는 게. 어, 생태계를 위협하네, 우리 나이트윙이. 애들이 근데 쪼렙이라 그래요. 어, 니가 아까 봤던 가오리가 이런, 여기 애들이구나? 예. 어. 맵을 보시면은, 맵이 엄청 넓잖아요. 어. 그 생태계마다 나오는 몬스터가 아마 다를 거예요. 빠른 형 찍으시고 저 있는데도 빠른 형이 있거든요. 여기 뭐 맵에 뭐 떠있는데요. 캐티 메이지라고 23레벨. 오케이, 글로 갈게. 네, 여기 늑대가 나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약간 해안가 느낌이라서 풀떼기인 데로 가야 돼. 아, 근데 이거 자동이동만 있으면 딱 좋겠다. 나 같은 아재들한테는 이거 지금 장시간 동안 검, 중지랑 약지랑 이거 검지로 이거 지금 WASD 누르는 거 이거, 아, 피로감이 상당하네. 잠깐만, 얘 물속성 루미카이트, 얘 좀 뭔가 기지에서 물 관련으로 뭔가 작업할 때 쓸만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저기 그 채소 같은 거 물 줄 때 그 가오리 한두 마리 정도 잡아가야 될 것 같아. 가만 있어봐, 내가 좀 포획해놓게. 이거 아주 똑똑하시네요. 아, 그럼 벌써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만해. 예. 몬스터 볼이. 오! 헤로롱이다, 헤로롱. 이거 형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 성공이야, 이 새끼. 어, 야, 야, 죽이면 안 돼. 아이고, 야, 죽이면 어떡하니? 나 지금 저 가오리 한 마리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원지 섬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 그 찍는 웨이포인트가 어딨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예. 그거 찍으시고 요곳에 형이랑 똑같이 생긴 놈 있어요. 그만해. 아니 보시고 판단해요. 보시고 저기 뛰어오시네. 찍고 일로 오시면 돼요. 여기서 보여요. 저기 보여요. 저기 머리 띵 내리고 있는 놈 안 보이는데? 거 사이, 동그란 거 안에 저 파란 놈 이제 슬 보일 텐데요? 안 보여요. 어, 제가 뭘 날 닮았어. 덩치 크잖아요. 어 오케이. 네, 배가 똥 나와요. 일단 공격 태세 좀 바꿔야겠다. 저거 좀 잡을래요? 저거 20레벨인데? 아니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20은 해봐다? 그럼. 근데 점막 가까이 가면 때려요. 성공 몹이야? 네, 저 형이잖아요. 헤로롱. 아 안돼 안돼. 머리 위에 지금 저 보니까 뭐 뿔나 있는 거 보니까 쟤 지금 완전 그 저 세네야 세네. 그러네. 그냥 Q 눌러서 확률 보니까 0.07%에. 일단 가오리 한 마리 잡고 조금 더 탐험을 해보자. 물속성 애들 좀 잡아가게. 나 아까 가오리 못 잡았는데 너 가오리 혹시 잡았니? 아니 못 잡았어요 저. 죽이기만 했지. 그렇죠. 처음 본 애들은 좀 테이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불꽃 밤비도요. 얘는 뭐야? 아까 걔네 아니야? 아까 불려우 걔 아니야? 아니 불려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불려우. 아 파이오고. 네. 얘는 다른 애야? 예, 좀 더 진화한 애들 같은데 이거 진화하면 저거 아니에요? 아 불꽃 밤비. 알이다. 저거 알 훔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훔쳐 어디야? 한 대만 더 때려. 그렇지. 불꽃밤비 배웠음.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잘 지킨대. 나이스. 어 나이트윙 배고프다는데? 네. 아 연비 빡세다 나이트윙 오너. 아이 꼬치를 몇 개 쳐먹는 거야 도로롱 꼬치를. 아 이 자식 연비 너무 세다. 연비 안 좋아. 어 저 뭐야? 아 아까 그 코끼리인가? 예 네, 코끼리. 야 쟤는 무리고 뭐 살림지대고 뭐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구만. 수영하고 있네. 어 언젠간 저 녀석도 잡아야지. 그럼요 그럼. 저 녀석 타고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지금. 어 나도 지금 벌써부터 싱글벙글하네. 집에 까분양이가 농땡이 치고 있나 보다. 가가지고 회초리질 좀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빠른 이동 생기면 집으로 가시죠. 아니야 아니야 근데 뭔가 포획 좀 뭔가 그게 있어야지. 여기 우리가 수학. 지금 멀리 나왔는데 수학 있어야지. 늑대는 잡아가야 돼 진짜. 이 정도 그럼 이제 여기 초원지대로 올라가 볼게요. 그럼 늑대가 나오지 않을까. 있다! 늑대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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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다려. 야 늑대한테 좀 좋은 늑대를 좀 이렇게. 근데 5레벨이에요 5레벨. 5레벨? 아 5레벨이면 네. 괜찮지. 어차피 내 레벨까지 키우는 거 금방인데. 저기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요. 오 멧돼지도 있는데요. 저 형 아니에요? 뭐야? 뭐지?
5레벨 한 마리, 6레벨 한 마리. 야, 저, 오. 야. 오, 죽겠는데요? 나이스. 한 마리 더 있어도 어디 갔지? 야. 나이스. 다크울프. 바로 소환해서 탈 수 있나 봐봐요. 아, 바로 못 탈 거야. 아마 안장 있어야 될 거야. 다크울프의 안장은 목재랑 섬유로 필요해. 목재랑 섬유만 있으면 돼. 돌아가자 이제. 나 9레벨, 아 10레벨 딱 찍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경험치 어디서 보니? 탭 눌러가지고 한시방향.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애들 조금만 더 잡아야겠다. 이제 막 사냥할게. 나 어 늑대 이거 져주세요. 저 잡을래요. 어 싫어. 시발! 아, 이 저 한 마리면 좋아요, 한 마리만. 아, 싫어. 내 거야. 아! 오케이. 먹었어? 내 거야.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잘해, 잘했어. 꾸지질 나를 외쳐버리네. 청부리. 정말 맛있다. 나 레벨 10만 아, 찍고 가게. 저 레벨 8이거든요. 저 9만 찍고 와야지. 아니 근데 여기 이까지 왔으면은 하나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웨이포인트? 여기 어딘데? 오우 멀리 왔네. 그렇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 더 있을 거 같아. 야 훈이 쟤는 무슨 뭐야 얘는 뭐 여행을 하는데 얘는? 혼자서? 저기 좀 맛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잠깐만, 그 불속성을 이기는 게 물속성 아니야? 여기도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나? 그렇죠, 속성이. 야 그러면은 속성마다 애들 강력한 애들 속성마다 데리고 다니면 좋겠다. 바람 속성, 불 속성, 물 속성, 빙 속성, 땅 속성, 풀도 있어요. 전 속성 어때? 괜찮지? 풀은 속성이랄 게 없지. 풀은 그냥 풀떼기 아니야? 어, 포켓몬스터에서는 물, 불, 풀이 기본 3요소예요. 아 진짜? 예. 저 돌진돼지 좀 돌진돼지 제 좀 잡아가야겠다. 어, 내가 아까 돌진돼지 잡았나? 아니요, 제가 잡았어요. 둘 중에 한 놈만. 어휴. 오케이 레벨 10. 오 신령 사슴 2대1? 이길 수 있어? 나이트윙. 나이트윙 믿는다. 아아아. 오 야 미쳤다 나이트윙. 야 너 너 진짜 멋진 아이구나. 오 믿음직해. 일로와 일로와 쓰다듬어 줄게. 어우 야 얘 진짜 세다. 오, 얘 진짜 센 애였어 나이트윙. 지금 나 근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아 가만 있어봐. 무게를 줄이려면은 제일 무거운 게 지금 뭘까? 천을 제일 많이 천 폐기. 천은 뭐 언제든지. 야 레벨 11 근데 강 찍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2레벨은 그냥 웨이포인트만 찍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지금 찾고 있거든요. 안 보이네요. 멀리서도 빨간색으로 보여야 되는지. 여기 웨이포인트 없다는데 훈이가? 여기 그러면 이거 자꾸 레벨업 하죠. 여기 해적단 거쳐 있어요. 저 있는데. 아, 밀렵군 거쳐. 그리고 내가 그 사냥보다는 잡는 게 훨씬 더 경험치가 잘 오른데. 맞아요, 맞아요. 왜 그걸 이제 알려주니? 야, 저기 쓸어버릴까? 여기 밀렵단 기지 있는데? 예,
네, 쓸어버리자. 쓸어버리자. 가자, 가자, 가자. 저도 앞에 있어. 고기 좀 먹으라고요? 어, 뭐야? 어, 안에 또 그 안에 또 속박대네 있다. 저거 잡아서 형 먹어요 이번에. 어, 이번에 내가 먹을게. 예. 네. 귀여운 애요. 파란 색깔 고양이다. 야야야야 나도 좀 먹 나도 좀 잡자. 아, 혼자 이렇게 다 잡으면 어떡하냐? 아니 제가 잡는 게 아니라 나이트 윙이 잡고 있잖아. 나이트 윙. 나이트 윙 공격 그만 시켜 이제. 와 귀엽다 이거. 오 이거 뭐야? 일출 컷 한 고양이네. 아니 보석 박혀 있는 건가? 죽어. 어 야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거야? 네, 형 거 되는 거예요. 오, 진짜?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닭굴부다 한 마리 더. 야. 가라 포포킹. 모포킹 가라. 어 뭐야 야 모포킹 뭐해? 호호호호호호. 야 너 모포킹 너 너무 약한데? 너 지면 실망이다. 그렇지. 어이 좋아 마음에 들었어. 아 나이팅이 확실히 잘 잡는다. 그쵸. 근거리 공격도 하고 원거리 공격도 하고 만능이에요. 만능. 와 뭐가 또 이렇게 쌓이는 거야? 목재. 아 경험치 근데 진짜 너무 안 오른다. 레벨 높은 놈을 잡아야 되나봐요? 너무 쪼렛들이라서. 레벨 높은 애들을 이제 때려잡고 포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 포획까지 하면 더 좋대요. 오케이 저기 라마 같은 놈 하나 있네. 멜파카 싸워 싸워. 오 야야야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그만해 아 좋아. 최초로 포획했어. 경험치 아니 경험치 얼마 안 오르네. 야 이러나 저러나 해도 레벨이 잘 안 오르는 건 사실이야. 집 창고로 날라가신대 잡으면. 여기 또 무슨 열매가 있네. 어둠의 열매. 악몽의 구체.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데.
나 그냥 돌아갈래, 나도. 안 되겠어. 죽으면 돼. 어? 죽으면 빨리 돌아갈 수 있어. 그건 좀. 어? 이거... 저기 애들 저 뭐야 그거 있네? 그 밀렵꾼 기지? 그거 타러 가보지. 얘 뭐지? 까부냐? 거기 아까 형이 갔던 밀렵꾼 기지 아니에요? 근데 불 피우고 있어서 아! 사라졌네. 다 잡은 애들이다. 남은 스텝 포인트 기력 좀 올리자. 자, 일단은 아까 가오리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건 물 속성 포켓몬도 잡았으니까 돌아가서 좀 이제 좀 기지에서 좀 생활 컨텐츠 좀 즐겨야겠어. 와, 이쪽 동네는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있는데 엄청 세? 다 레벨 20 몇이에요 여기. 돌아가야지. 새로운 몬스터 있나 지금 보고 있는데 없어. 아마 내 생각엔 여러분들 레벨 9, 레벨 10 정도 되면 이제 좀 옷에다가 빙결 그 이뮨? 아, 빙결 그 저 저항 그런 옷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옷들을 입고 이제 다른 사냥터로 가서 레벨 올리고 새로운 몬스터 테이밍하고 그럴 것 같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돌아가자. 돌아가고 재밌어요. 할만한데요. 재밌어. 풀속성 페렉에 사용하여 바람의 칼날을 가르칠 수 있다. 페렉에 사용하여 가시덩굴을 가르칠 수 있다. 어둠속성 아까 내가 먹었던 악몽의 구체 먹었죠? 그리고 화염기술 열매 파이어브레스. 파이어브레스 아까 가르쳤던 거 아니야? 랄프야? 아니 그거는 가르친 게 아니라 걔를 들고 같이 싸우는 느낌의 펠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랑 별개. 가르친다는 거는 이제 펠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그거를 나이트윙한테 하면 나이트윙이 불도 뽑나요 혹시?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아까 보니까 나이트윙을 누르면 액티브 스킬이 있어. 토네이도 어택, 공기 대포 스킬 없음. 용의 혈, 용, 아, 그러네. 하나를 가르칠 수 있네? 네. 그럼 나이트윙에게 이걸 가르친다면? 네.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석상에서. 가르칠 수 있어, 나이트윙에게. 네. 소모품이. 위력을 보지. 위력이 높은 게 좋아요. 파이어블에서 가르쳤어. 위력 70인데? 다른 거 위력은요?
다른 거는 토네이도 어택 같은 경우는 65, 공기대포는 25. 많이 센데 그러면? 응, 괜찮지. 게다가 날아다니면서 불까지 뿜으면은 이건 뭐 괜찮지. 드래곤이네 드래곤. 야 위력 100짜리도 있다. 악몽의 구체. 어둠 기술 열매. 악몽의 구체. 야 이거는 뭔가 발사할 것 같은데? 악몽의 구체라는 거를? 어. 템 색깔부터가 좋아 보이는데 걔한테 쓰는 거 좀 아깝지 않을까요? 다음 애한테 저기를 해야지. 자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레벨업이 됐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펠 관리도 좀. 와 펠 관리 이제 많이 할 뭐 넣어놓을 수 있네. 파이오 넣어놓고. 밀피도 넣어놓고. 도로롱이나 이런 애들 좀 빼도 되지 않나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걔네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어 걔네 레벨? 아 얘네들이 잘하는 거? 네. 아 채집 이런 거. 어어어 나오네 나오네. 그런 그거 보고 약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은 될 것 같아요. 청불이 예일 잘하겠다. 보니까 물도 잘 주고 얘는 손은 뭐지 손? 만드는 거 저희 제작대에서 만들. 아 제작대. 네. 어 그리고 상자는 뭐야 상자? 정리 설마? 예 네, 정리. 아 얘 너무 거. 얘 너무 괜찮다. 일단 다 손절. 니네 일 그만해 이제. 효율적으로 내가 배치를 하겠어. 레벨 순서 아니 레벨 순서 말고. 도감번호 순서대로. 아 이렇게 정리하면 또 괜찮네. 좋았어. 청부리가 얘가 일 잘하. 지금 보니까 청부리 얘가 물도 주고 괜찮아. 어 몽지 얘 일 잘하. 야 일 얘는 진짜 만능인데? 안 김몽지. 어 김몽지 얘는 지금 식물 재배도 잘하고 어 잡일을 너무 잘하겠다. 몽지 넣어줘야겠다. 몽지 토플이 얘도 완전 필수네. 집안일 필수. 일단 4개나 있어. 4개. 그리고 사슴 얘는 나무를 잘 캐네. 근데 도로롱이랑 까분양도 일 잘한다 보니까 기본 4개씩 가지고 있는데? 까분양을 좀 넣어가지고 일을 더 시키자. 거점 업그레이드 좀 하자. 온천을 만들었는데 온천? 온천 배워야겠다. 온천 어 여깄다 온천. 온천 하나 만들어야겠다. 온천 만들게 얘들아. 우리 온천은 여기서 즐기자. 모름지기 온천이라는 것은 집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요런 아 여기 애들 일하는 곳인데. 좋다. 어 얘들아 이래. 어이구 또 주인 일한다고 와가지고 또 망치질 신명나게 하네. 아이구야. 아 얘네 너무 이뻐 죽겠다. 어 이뻐 죽겠어. 좋았어. 온천 완료. 가봐 이제. 너 뭐하고 있어 청부리? 뭐 물이랑 관계가 있어가지고 뭐하고 있어? 관계중이 뭐야 관계중? 관계요? 관계중. 아이 아 뭐 물길을 뚫고 있는 건가? 관계?
아, 얘가 물을 주는 거야? 여기다가 물을 넣어놓는 거야? 아니잖아. 이거 이용, 뭐, 온천은 어디다 쓰는 거지? 애들 복지에 쓰는 건가? 불 형 철 철구해야 된다고 불 저거 왜 뺐냐고 몰아놨는데요? 뭐뭐뭐 애들 동물 배치 불 왜 뺐냐고? 예. 네. 아 불 필수라고? 아아 아, 애들이 피곤하면 알아서 온천에 들어가서 쉰대.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죽겄네. 있어봐요 여러분들. 이제 거점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자. 거점 레벨 8 올렸어. 이러면 펠 관리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내가 불을 넣을게 얘들아. 오케이. 어 아니 불 이거 왜 뺐냐고 하면서 너무 원망하더라고 나한테. 기왕이면 그 불꽃 밤비를 일시킬까? 아니다 파이오 일시키자. 파이오 들어가. 아 얘가 이런 일 하는구나. 아 너네도 레벨 꽤나 되는데 왜. 어? 그리고 형 알이다 알. 그리고 같은 동물을 계속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패시브 스킬 있죠. 패시브가 다 다르게 붙어요 애들이. 핑토이가 태어났대. 핑토이 핑토이? 핑토이. 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무속성의 펠에게 공격력이 증가한다. 거점에 있는 동안 무기 제작 대세를 할 때 작업 효율이 향상한다. 아 아까 내가 칠테트 얻었는데? 얼음 속성? 어 칠테트 어 여깄다 칠테트 가지고 가야겠다. 얘는 내가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어. 칠테트 들어와 내 손으로. 핑토는 좀 꺼져주겠니? 미안하지만 어 좀 꺼져라 핑토야. 어 내 손에 들어온 애들은 조금 이런 애들이. 어 야 모포킹도 좀 일시키기 괜찮아 보인다. 모포킹 일시켜야겠다. 모프킹이 어디에 능한지 봐야겠구만. 모프킹 어딨어 모프킹. 모프킹은 얼음 속성. 어 등에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함께 싸우고 있는 동안 보유어가 있는 모프링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스테이터스가 상승한다. 형 펠지움 파편 몇 개 있어요? 펠지움 파편? 네. 아까 내가 다 상자에다 넣어버렸어. 왜? 그거 있어요 형 팔도 그 안장 만들어주죠. 여기 상자에다 내가 넣어놨던 것 같은데? 오 없던데요? 여기저기 다 봐봐. 안되겠다. 야 다 집합. 캐올게요. 다 집합. 전원 집합. 그 캔나 바로 갈게요. 집 위에 있으니까. 들은 채도 안 하냐 너네? 여기 상자 까대기 할 거야. 전부 구분감 있게 정리 좀 해줘. 어? 이거 쓰겄냐? 어? 그래. 파이팅!
고마워. 그 안장 제 만들게요. 사면궁? 뭐야? 헤, 공격력 40짜리? 뭐야? 세발 쏘는 건가요? 어? 세발 나가는 건가 봐. 멀티샷? 홀리. 와, 미쳤다. 백사, 헤. 야, 이거 사면궁 한 발에, 와. 딜 미쳤는데? 우와. 500딜이 나고, 500딜. 야,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다. 어. 할랭 지방 민족 의상 설계도. 도면. 도면이네? 이 도면 어디다 쓰는 거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블링하네. 아니, 아니, 안 되니까 내가 한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원시적인 작업대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열리는 게 아닐까요? 작업단 열어보세요. 아, 만들 수 있네. 맞니? 보라파드.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나 그리고 다크울프 마구 만들 수 있거든? 집안, 제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배우지 마세요. 집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랭 지방 민족 의상, 천 세 개 필요하네? 천. 야, 근데 게임에 다 좋은데 자판기 하나 딱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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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우리 집 쳐들어오나 본데요? 전투 준비! 좆됐다라는데? 뭐가 좆된 건데? 침공, 저희 집 쳐들어오나 봐요. 몬스터들이 알아서 처리한대. 좆밥이래, 좆밥. 오케이. 와서 이거 도와요, 빨리. 이거 형 안장이에요. 어, 나 늑대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늑대 타야 되니까. 아까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몬스터 세게 해준다고 했던 애가 있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동안 무속성 패레. 무속성? 아, 속성이 없는 애들. 그리고 형 패시브 체크하세요. 패시브 좋은 애들이 반짝이는 애들이거든요. 같은 아... 몬스터에도 패시브가 다 달라요. 나이트윙도 무속성이잖아. 그럼 핑토 하나 가져가야겠다. 오케이, 핑토 가져가고 신령사슴 넣어버려야겠다. 사슴이는 들어가도록. 왜 끝났어요? 습격? 어, 좆밥 맞네. 뿌릴게요 이거. 안장, 안장, 안장. 어디 어디? 왜 안 부르지나 이거? 이거 안 부르지나 본데요? 어, 뭐야 뭐야, 쟤 왜 저래? 아, 아니구나. 아, 이거 안 부르지나 봐요. 안장을 내가 따로 만들어야 돼? 제가 만들게, 형이 가져가세요. 아, 야, 내가 지금 알고, 지금 저기 한랭 지방 민족 의상 설계도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한랭 지방 민족 의상 설계도 1 비범 레시피가 해제된다는데? 설계도 1 비범? 비범한 장비가 있나 봐. 아, 이것도 아크랑 똑같네. 아, 그러네. 일반 장비네. 네, 똑같은 장비여도 스탯이 높게 붙는 장비가 이제 레시피가 필요하거든요. 아, 똑같은 시스템이. 그럼 할랭 민족 의상을 내가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아마 오케이. 기본 할랭보다 그걸로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와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요, 이거? 형 건데, 이거? 천 세 개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천 세 개만 더 줄래? 천 세 개만.
가서 이거 안장을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기다려봐. 천 세 개만 만들고 한랭 민족 의상 이거 저 비범한 장비 좀 차게. 천 세 개만 누가 줄 수 있나? 오케이 고마워. 어 너무 오래 걸린다. 뭐야 뭐야. 어 개 오래 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형이 제작 속도를 안 찍어가지고 좀 땡겨달라 그러세요 옆에서. 이제 와서 드세요 이거 안장. 잠깐만 잠깐만. 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좀 넣어놓게. 드세요 와서 만들어 놨어.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마구 여기 있다 보인다. 먹었어. 먹었는데 템에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야 이거 민족 지방 의상 이거 하나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 자 이제 타보시죠. 그 늑대 안장 우와. 지금 내가 먹었는데 아이템 창이 안 들어오거든? 아 귀중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타보시죠. 귀중품에 있어? 오케이 네. 확인. 어 이거 기마전도 되네. 아 오래 걸린다. 됐다. 어 비범한 장비 완료 만들었어. 그 다들 민족 의상 설계도 내가 이거 좀 하나 여기다 놔둘 테니까 다들 필요하면 내가 쓸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나중에 또 찾으면 또 깁도 골치 아프다잉. 그리고 딱히 필요한 거 지금 없어. 오케이 뚝배기 있어? 뚝배기? 뚝. 뿌렸어. 근데 뭐 머리에 쓴 게 안 나오는데? 장비를 차긴 찾는데 뭐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음. 그냥 해. 야, 늑대 한번 소환해 볼게. 와. 하고 F. 꼭. 야, 너 뭘 소화하고 있냐? 예. F 눌러야 돼. 우와. 좌클릭 하면 돌진. E 누르면은 신백기. 나한테는 내 늑대에는 그런 기능 없어. 아 침은 내 고유 스킬이구나. 침뱉기? 우와 한방이야? 엄청 세네? 아 스킬 안 배... 전 스킬 레벨 오르니까 자동으로 배우더라고요 이 녀석이. 아 형 레벨 6이네 7되면은 얘 배워요. 아 진짜? 예.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 그게? 예. 어 풀로 다니기 잡죠 이거? 좋아 보이는데? 어! 어! 야! 가만 있어 봐. 갑니다. 가라 나이트윙. 어, 아야! 풀한텐 불이 제맛이지. 던질 준비, 던질 준비. 지금. 어? 아, 제 던졌어요. 죽을까? 아. 어, 내 아야야야. 오케이, 이번에 나오면 던져 바로. 펫 회수하고 죽이니까 펫 회수하고 빨리. 회수하고 펫 회수하고. 펫을 회수하시고요. 네, 그리고 마음 잡아요. 어! 내 꼬양. 뿌릴게요. 뿌렸어요. 와. 얘는 무슨 능력 있지? 플로라디노. 와, 피통 미쳤다, 얘.
클로라디노 용속성 풀속성 파종 벌목 레벨 2. 어, 벌목 아까 나무 캐고 있더라고. 우리 코끼리 못 잡겠지? 에이, 아직 안 돼요. 제가 20짜리한테 아까 깝쳐 봤는데 한 대 맞고 뒤지던데요. 아, 그냥? 그 정도야? 네 명에서 깝치면은 피가 몇이 뭐? 야, 다 모여봐. 이거 코끼리 사냥하면 저 레벨 몇인데? 30. 에? 3? 3?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될 것 같아. 아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길 자체가 안 들어간대요. 랩차가 많이 나서. 야, 이제 이 속도 빨라졌고 너무 좋다. 그렇죠. 얘가 제일 빠르다는데. 이거 형이 그 전투용으로 쓰신 애들 패시브 스킬 잘 확인하세요. 패시브 아까 얘기해줄 내가 설명 잘 못 들었는데 뭐가 뭐 어떤 게 패시브가 뭐 좋다는 거야? 뭐 어떤 의미야 그게? 그게 같은 동물을 같은 패를 잡아도 패시브가 다 달라요. 붙는 게. 그래서 형이 원하는 막 공격 데미지 15% 액티브 스킬 패시브. 저거 말하는 거야? 액티브 밑에 패시브. 아, 패시브. 네. 어. 마우스 올려보면 뜨거워. 어, 그러네. 능력이. 네. 다 달라요. 노란 색깔도 좋고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막 붙는 애들이 있어요. 아, 내려간 애들도 있고 그러네. 내 거는 용의 혈족이야. 보지 말고 용 그건 용 데미지 10%인데. 어. 그거는 이제 탭 눌러서 보유 펠 들어가서 펠 눌러 가지고 마우스 올리면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용의 혈족. 용속성 공격이 올라간다. 아. 아니면 창고에서 보려면은 창고에서 그 패드 위에 마우스 올려 놓고 F를 누르면 돼요. 아, F 오케이 확인. 일 노예구나 얘는. 아, 오, 제가 아까 잡은 돌진 돼지 있잖아요. 이 친구도 탈 수 있거든요. 이 친구 패시브에 뭐가 붙었냐면 달리기에 왕이 붙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속 20% 상승이에요. 어, 진짜? 예. 지리네. 야, 펫 하나 하나마다 다 특별하네 보니까. 어, 잘 만들었다 게임 진짜. 오. 근데 그 같은 패시어도 패시브가 다르게 붙기 때문에 원하는 패시브가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패를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파악이 되고 있어. 역시 게임은 배워야 돼, 여러분들. 아, 아까 펭키 하나 잡고 겁나 좋아했는데 지금은 펭키가 너무 하찮아 보이네. 어? 너무 하찮아. 펭키라는 녀석. 스탯 내려간 애들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걔가 용종이었네. 플로다 레드 걔. 어. 좋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너무 재밌다 게임 진짜. 미쳤다 이거. 말 안 된다. 야, 우리 던전 가자 얘들아. 오늘 던전 컨텐츠 가면 던전 컨텐츠까지만 하자.
오케이 깔끔하다 가자 갑니다. 얘들아 잠깐만요 형 돌 좀 있어요? 돈? 돌 돌 없어 나 돌 여기 많네 왜 뭐 하려고 돌찜 돼지 좀 타게 돌침대? 돌찜 돼지 돌찜 돼지를 타고 싶어서? 예 그냥 저 울프 타면 안 돼? 울프는 이속이 느려요 돌찜 돼지는 이속 20%가 붙었기 때문에 아니야 울프가 꼭? 이속 제일 빠르대 타고 다니는 애들 중에 꼭 타줘야 돼 그래도 20% 붙어가지고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응 아니야 그럼 경주하신? 응 아니야 와, 난 근데 지금 다른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나이트윙이 너무 타고 싶어. 미치겠다. 아, 나이트윙 진짜 너무 타고 싶어. 날고 싶다. 날고 싶어. 15레벨이었네. 와, 레벨 50까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인심 레벨이야. 11레벨 때 만들 수 있는 것들 일단 10레벨까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 끼고 있네 네, 그런데 펠 챙긴 다음에 가시죠 던전 그래 가자 근데 형 그거 아세요? 사냥한 저희보다 집에서 제작만 한 둘이 레벨이 더 높아요 12에요 그니까 제작이 경험치를 많이 중요하나봐요 방송 끝나고 좀 더 하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어 이동해야지 이동 예 빠른 이동 빠른 이동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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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구나 오케이 자 던전 갑시다 가장 가까운 던전이 저기 그 레인 밀렵단의 탑 있고 어 여기 아니라고? 아 여기 뒤잖아 어. 야. 잠깐 경쟁 해볼래 진짜로? 해보자 타봐 시작 아이 존나 느린다 야 간다 존나 빠른데요? 꺼져 어 가자 던전 입장 너무 쉬운 애들이라서 다 한방 컷이라는데요? 저희가 너무 천천히 한다고 아, 너, 네. 뭐야? 너무 쉬운 건데요? 너무 쉽잖아 보스는 어딨어 보스? 빨간 여기 보스 도전은 내가 할게 부족 부족 대 그 저 족장 대 족장으로 싸우자 아 저희 방 코드는 공개 안 할게요 그냥 예 지금 선착순으로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 친구들 뭐 땡깡도 안 부리고 뭐 말썽도 안 부리고 꼴통짓 안 하고 지금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윙 다 쓸어버려 아 쟤 저기 걸렸다 쟤 아
두더비 같은 애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처음 본 애가 두더비라는 애인데. 오스몬도 이거 필요하면 와서 잡지 뭐. 근데 아 하찮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얘 이름 보세요. 아 이름도 정할 수 있어? 네. 이름 어떻게 해? 그 보유 펠 들어가서 펠 누르고 옆에 변경 11시만 어. 이름 뭘로 하지 여러분들? 황금 올리브로 하시죠.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나이트윙. 가자. 가볼, 가라 황금 올. 가자. 가라 황금 올리브 나이트윙. 사람도 잡아갈 수 있는데 한 마리 잡아갈까 이러는데. 어 포획해. 저기 보세요? 봉가동이? 아 얜 내가 잡을게 그냥. 나음이 슈퍼 돌진! 너무 약하네. 목마둥이 야옹 떼또. 아 좀 포획 좀 하자 이 새끼들아. 아 야 어딨어? 이제 또 오 빨상 빨상 보스 어딨지? 빨상? 구리 열쇠 없는데. 구리 열쇠 아 나 구리 열쇠 있었던 거 막 넣어놓고 왔네. 은 열쇠는 있는데 구리 열쇠가 없네. 아하 구석구석에 열쇠가 있대요. 그룹이 된다는데 그냥 무시하고 와가지고 집에 있다는데. 보스, 아 보스 어디인데 그래서. 보스 어딨어? 이렇게 돌아다닐 게 아니라 훈이가 앞장서라. 게임 좀 많이 해본 애 같은데. 여기 보이지 않아. 가자. 아 나이트윙 너무 타고 싶다. 미치겠다 진짜. 애초에 이 월드 만들 때 레벨 되게 빨리 오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열쇠는? 저거 뭐 주는데? 잡템 주겠죠 뭐 돈이랑. 아 돈하고 몸볼 오키 그냥 고 보스 잡자. 아까 내가 스킬 주입시켰는데 그 스킬 한번 써보세요. 불스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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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훈이 혼자 너무 빠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린 자사냥하고 있는데. 좀만, 어, 같이 가자. 어, 가. 가자, 가자, 가자. 보스 잡자. 아, 너도 길을 모르는구나. 여기 아니에요, 길? 근데 앞장선다고 했던 거야, 훈이는? 누구 봐도 저 엄청 거대한 쇠사슬 있는 저 방이 보스 방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랄프의 촉을 따르도록 하겠어. 어? 여기 뭔가 느낌 있는데? 헤엄쳐서 가는 곳? 나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죠? 내 쪽이래, 내 쪽. 오케이. 저기 큰 저 문이 들어온 방향인가 보다. 어, 맞아 맞아. 오, 뭔가 거대한 던전이. 싸워라. 야. 아니 황홀 나이트윙 진짜 좀 멋진 듯. 네옹테드? 네옹테트? 처음 보낸데? 부도지다. 어, 아이고 죽여버렸네. 부도지 왠지 광을 잘 캘 것 같은데요 이 친구. 맞네, 채굴 잘하는. 패시브도 일노에 다 미쳤다. 오케이, 두더비. 아, 너무 느려. 늦게 타고 오세요. 어, 너무 느려서 안 되겠다. 오, 뭔가 보스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뭐야 저 불빛은? 큰 애 잡은 끝난대요, 큰 놈. 어딨노 큰 놈이? 뭔데? 야, 눈부셔 여기. 얘구나! 아테노울! 야,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아, 미니 아테노를 포획할 수 있냐? 큰 애를 포획하재요. 오케이. 피 천이라서 금방 죽어요. 잘 살 때려요, 잘 살. 어. 확률 높은 몬스터볼로 바꿨어. 올프가 지겠는데? 양념 쳐가지고. 어, 소나무 죽을 수도 있어. 한 대 맞고 너무 세가지고. 봐봐요. 아, 있어봐. 죽는데? 어, 했다. 아, 어? 봐봐요. 이제 슬기살 잘해야 돼. 아야, 황금 올리브 나이트윙 힘 조절 안 하냐? 아, 이 새끼. 아, 괜찮아. 저기 레팔자리 하나 있어요. 따라오세요. 여기. 네, 구멍이 여기 있다. 죽어버렸어. 여기 있어요, 구멍. 어디? 이거 잡으면 되죠. 오. 야, 잡았대. 잡았어? 던져, 다시 불렀어. 잘 도망가네. 와. 오케이, 경험치 나 주는구만. 아테노를 잡았고. 근데 큰 애를 잡는 거랑 작은 애를 잡는 거랑 뭔가 차이가 있나? 레벨. 그리고 큰 애는 패시브 좋은 거 붙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아. 내한 모피가보 설계도 루비. 기본 스탯도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똑같은 몹이어도. 어우, 재밌다. 다들 고생했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4번 누른 다음에 이모티콘 누르고 댄스 한번 가지고요. 바로 윈드밀 박아줄게.
고생했어 얘들아. 자 여러분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봐요. 빠잉. 갈게요.